저기 약간 네. 조금 동남아 느낌. 발리. 괜찮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늦었죠? 저희는 미녀 개그우먼 박소영, 네, 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캠핑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여기가 시흥 백옷에 있는 하늘 빡. 네? 왜요? 하늘 빡이요. 네, 하늘 빡. 네. 하늘공원 해수풀장이거든요. 물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도 즐길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좋은 곳에 왔을 때 우리가 또 캠핑 친구 또 불러야지.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해외 느낌이니까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캠핑 프렌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짜 니하오. 웰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말 잘하시는군요. 네. 한국말 하셔도 돼요. 두 분은 또 한국에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왔어요. 2010년도? 네, 대학생이었었거든요. 이제 2학년 다니다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네. 이제 채팅하다가 남을 알게 됐거든요. 남편분을 네. 믿고 그냥 한국 왔어요. 그냥. 저는 지금 한국에 한 19년? 이제 20년 거의 다가와요. 한국 드라마, 노래도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혹시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더 호감이? 소지서? 너무 맛있죠? 한국 오셨을 때 혹시 힘들었던 점이 또 있으셨을까요? 많았죠. 처음에는 한국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언어가 제일 예, 다르니까. 문화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또 잘 적응한 편이에요. 지금 오히려 중국 가면 더 낯설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처음에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했는데 다 웃더라고요. 그런 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베트남에서 사셨고 중국에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여기 제2의 고향이죠.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시흥에서도 이제 다문화든 뭐 외국인 주민들 통해서 부족한 정책 많이 듣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런 약간 징금다리 역할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네, 느끼는 점들을 저희 반영해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저희도 네. 목소리도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주민 분들의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럼 듣고 계신 거예요? 다문화 정책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 시사우 주민 협의체가 있어요. 시사우요? 네. 그게 뭐예요? 시흥에 사는 우리들. 주리마! 시흥 분들 줄임말 많이 쓰셔. 시사우 너무 귀엽다. 시사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외국인들, 결혼이민들 상대해서 통번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좋은 정책들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시청 오니까 그 있는 정책보다는 좀 더 새로운 개선하는 거 같이 동참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람 느끼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시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 다문화 센터에서 제가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다문화에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괴돌이민자 멘토링 사업 있거든요. 선배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네, 또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아름다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멀리 노을이 더 아름답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저희를.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 장소는 저희 시흥 노을 맛집이에요. 여기가? 네, 지금 핫한 곳이에요.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아까 노래 잘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럼 18번 곡으로 한번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벌써 이제 네. 마이크를 잡고 계시네요. 네, 노을도 지니까 네. 놀아볼까요? 아니, 놀아봐야죠.
멋있다. 네. 저처럼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 노래처럼 앞으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막 짧게나마 이야기를 또 나누고 같이 좀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팬인 오늘 박서연 선생님도 네, 뵙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힐링을 한 하루 되었습니다. 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색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한국말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저보다는 확실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국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더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시흥을 만들어가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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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 시흥. 오 갑자기. 어머 안녕하세요. 우와.